안돼 안돼 버스 시간 많이 남았단 말이야. 빠져라. 네, 안녕하세요. 찌리박입니다. 오늘은요, 아이 가방 겁나 무겁네. 씨. 아무튼 오늘은요, 제가 아주 러브러브하고 전국 팔도의 낚시꾼들이 주목하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전 우주 유니버스의 외계인들이 주목하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울진 후프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다양한 가미가미 아가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가방 겁나 무겁네. 아이씨, 에 가방이 겁나 무거운 이유가 있어요. 이따 저녁 때 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휴 죽겠다. 암튼 오늘은 여기 낚시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미친대기처럼 떠들면서 낚시를 못해요. 그래도 지게지게 재미지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 다람쥐. 아우씨, 아유 가방은 무겁고 날씨는 덥고 아유 헛소리는 찍찍 나오고. 아 지금 상황이 찌낚시로 가뭄에 콩 나듯이 고등어가 낱마리로 가끔씩 올라오곤 있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던진 원투는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자리 잡은 포인트는 진학을 할 수가 없네요. 아이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포인트를 옮겨야 되나? 아 힘들어갖고 옮기기 구차는데. 어 친다. 뭐냐. 저 뭐야? 뭐죠? 이게 뭐야? 자리돔인가? 아, 3시간 만에 겨우 한 마리 잡은 자리돔 새끼입니다. 아, 젠장아. 이런 거 잡으려고 온 게 아닌데, 이런 거 잡으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아무튼 예쁘게 생겼네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자리는 다 뺏기고 한쪽 구석탱이로 와갖고 원투를 던져놨는데요. 아 오늘 낚시는 아무래도 망한 것 같습니다. 꼼짝도 안 해요. 아 젠장아. 아무튼 오늘 가방이 왜 겁나 무거웠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집 한 채 새로 장만했습니다. 전에 있던 집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예, 피기도 쉽고 접기도 쉬워요. 암튼 고기라도 나와야지 밤샐 기분이라도 나지. 아이씨 젠장아. 해까지 떨어졌는데 이제까지 입질 한번 못 받아봤습니다. 아 다양한 아가미는 개뿔. 에이, 이게 뭐야. 지렁이 한 마리 잡았어요. 아이, 젠장아, 씨. 뭐지? 묵직한데요? 오씨. 좀 큰 것 같아요? 아싸. 아싸. 예. 조금 커졌습니다. 지렁이가 물에 불었네요. 이거 어떻게 빼지? 바늘을 너무 깊게 삼켜갖고 잘라번졌어요. 요 놈은 데리고 가갖고 몸보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물었어요. 오.
드디어 잡았다. 으쌰! 여러분, 드디어 고등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으아, 대박. 지금 아침 5시 40분인데요. 아, 고기 밥 먹을 시간인데 왜 이렇게 안 물지? 확실히 여기 후프왕 방파제는 저기 철책 안으로 넘어가야지 고기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밑으로는 고기가 안 보입니다. 버스 시간까지 짬으로 다른 종류의 아가미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지랭이 상태가 상당히 메롱이라서 잘 될랑가 모르겠네요. 야이! 죽어라! 채비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갖고 밑걸림만 없었으면 좋겠네요. 던지자마자 입질. 해초는 아니겠죠? 아, 밑걸림 같은데? 아, 안 돼! 버스 시간 많이 남았단 말이야. 빠져라! 제발! 빠졌다! 대박! 아이씨, 죽는 줄 알았네, 씨. 잔발이라도 좋으니까 아무거나 올라와라. 덜컹! 오전 시간인데 왜 이렇게 입질이 없죠? 이쪽에 고기가 없나? 아, 요거 거두면 반대편으로 던져보도록 할게요. 아, 뭐야. 이쪽은 움찔거리지도 않는데요? 울진에서의 낚시 마지막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그지들아! 한 마리만 물어라! 자! 버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지랭이가 다 떨어져서 아쉽지만 낚시는 여기서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더 다양한 아가미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다른 포인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빠겠다!